헬로. 오늘은 이마트 갔다 왔습니다. 미국 냉장 프라임 탑블레이드 요 고기 이게 308g에 9,178원이네요. 308g이면 혼자 소주 한잔 먹기 딱 좋은 양입니다. 프라임은 등급이죠, 등급. 프라임 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, 그 밑으로 이제 초이스, 뭐 셀렉트, 스탠다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. 하여튼 프라임이 제일 좋은 등급이에요. 우리나라로 따지면 1등급 정도. 그리고 탑블레이드, 이거는 부위입니다. 부위, 그냥 부채살이라고 보시면 돼요. 미국에서 수입된 그냥 좋은 부채살입니다. 프라이팬이 안 맞아가지고 덜컹덜컹 하는 거 아시죠? 잘못 사가지고, 아, 쓰기 불편합니다. 장갑이 꼭 있어야 돼요. 고체연료 넣고, 소니까 솔트를 뿌려야 됩니다. 소금. 조금씩. 오늘 너무 맛있게 먹어볼게요. 짠! 아우, 소고기를 굽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혼자지만 행복합니다. 아직 안 해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. 이거 진짜 고기랑 잘 어울립니다. 설탕, 식초, 참기름, 고춧가루. 1대1대1대1입니다. 꼭한 숟가락씩 넣으셔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. 비율이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. 요게 싱겁다 그러시면은 간장 넣지 마시고 액젓을 조금 넣으세요. 한반 정도만. 액젓 넣으시면은 감칠맛도 확 살고 좀 짭짤해져가지고 훨씬 맛있습니다. 간장 넣으시는 것보다. 소리 좋다. 소는 저는 많이 익은 거안 좋아합니다. 질겨져요. 색깔만 변하면 먹는 거예요. 고기 굽느라고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. 바깥에서 좀 소음이 들릴 수도 있는 거 죄송합니다. 너무 맛있다. 빨리 먹어야 됩니다. 딱 좋아. 너무 많이 익으면 안 됩니다. 타버려요. 질겨집니다. 손은 너무 많이 익히는 거 아니에요. 소고기 한점 하십시오. 아, 진짜 작살납니다.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맛입니다.
소확행. 소는 확실히 맛있어서 행복하다. 아, 이거 사실 소고기는 상추 싸면 안 되는데. 반칙입니다, 이거. 근데 어머니가 상추를 주셨어요. 하나만 딱싸 먹죠. 가버렷! 넣고. 이거 마늘 안 익었을 것 같은데. 저는 생마늘도 먹으니까 마늘도 넣고. 아스파라거스 확실히 안 익었을 것 같습니다. 파도 넣고. 쌈이니까 쌈장. 양파 쎄합니다. 아, 맵네. 매번 말씀드리지만, 이 양파나 파, 매운맛 때문에 잘못 드시는 분들은, 물에 담가 놓으시면은, 매운맛 싹 빠집니다. 먹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? 근데 저는 그 맛에 먹기 때문에 물에 담가 놓지 않습니다. 매운 음식은 매워야 된다는 게제 주의라서, 파도 맵고 양파도 맵네요. 고추는 청양고추니까 뭐 말할 것도 없겠죠? 이렇게 먹어야 고기가 안 질리고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래야 술도 많이 먹을 수 있겠죠? 족쇼! 아유. 아, 얘는 소금을 안 뿌렸구나. 김치랑 먹으면 뭐. 고기를 세 덩어리쯤 구우니까 물이 조금씩 사그라드네. 아스파라거스 익었을 것 같은데. 오, 잘 익었습니다, 아스파라거스. 아스파라거스가 간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세요. 밥 드세요, 여러분. 술만 먹으면 속병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. 맛술 하세요. 구독.